2019 고2 모의고사 6월 38번 문제에 들어가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데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넣어놨다. 우리 내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내용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이걸 같은 경우 이제 문장 넣기 나왔는데 순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일단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You are in a train. 너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이 standing은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너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차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which stand였겠지? 예를 들어서 which stands에서 얘가 이제 압축이 되면 이렇게 ing가 된다. 그래서 기차 어떤 기차? 역에 서 있는 기차야. 어디 옆에서? 또 다른 기차 옆에서 역에서 서 있는. 그러니까 역에 서 있는데 또 다른 기차가 옆에 있는 거지. 그런 기차 안에 너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너는 보입니다. 뭐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대. 기차 안에 타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 you realize.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순서 단서가 되지.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너가 실제로는 조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It is the second train. 그건 두 번째 기차입니다. 자, 이거는 강조용법이다. 강조용법.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in the opposite direction.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두 번째 기차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두 번째 기차라는 거지. 자, 그래서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상대적인 움직임이라는 이러한 착각은 작동하게 됩니다. The other way too.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반대의 또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완전 반대 또 다른 방식이니까 어떤 상황이겠니? 실제로 네가 탄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바로 그 얘기야. 자, 그래서 you think 당신은 생각합니다. 그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only to는 결과로 해석해야지.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뭘? It is your own train. 바로 또 강조용법이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의 기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로든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착각이 다 일어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it can be hard. 그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가? To tell the difference. 바로 차이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외견상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 그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It's easy. 그건 쉽습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너의 기차가 with a jolt 덜컥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건 쉬워요, 물론. 그러나 it's not easy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너의 기차가 moves very smoothly, 매우 매끄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좀더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줘. 너의 기차가 약간 더 느린, 너가 탄 기차보다 약간 더 느린 기차를 따라잡고 있을 때,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너는 때때로 속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이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너의 기차가 is still, 가만히 정차해 있고, 가만히 정지해 있고, 그 다른 기차가 is moving slowly backward. 천천히 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너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두 기차가 쭉 가는데 그너 옆에 기차가 지금 너 기차보다 조금 느린 거야. 그러니까 그 기차가 이렇게 처질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 너는 가만히 있는데 그 기차가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어휘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좀 속이려고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backwards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forward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이런 부분들. 그 외적으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참고로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말하는 거 어렵다는 거. 어떤 외견상 할때 apparent 외견상의 움직임과 이렇게 실제 움직임 사이. 그다음에 이렇게 뭐 만약 매끄럽게 움직인다면 할때 smoothly, 그치? 그래 뭐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다. 오히려 어휘 문제라고 했던 이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 이런 부분은 이제 빈칸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너가 속인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도록 할때 너의 기차가 정차해 있고 다른 기차는 뒤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사실 뭐 이걸 주제에 해당하는 바로 이렇게 핑크색 부분인데 이 핑크색 부분이 빈칸으로 나온다면 뭐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이 순서 문제는 but then 그 다음 이렇게 the other way to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it's easy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 문제는 조금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